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트라우마가 생길 수가 있어요. 아저씨 무궁금해서 왔는지 안 봐도 다 나와. 근데 조상도 다 나와. 조상이 뭐해 뭐해 무섭게 딱 얘기하고 너 와 이러면은 안 들어도 돼. 구독 빵 좋아요. 이번에 그 질문이 저도 많이 들어봤던 질문이긴 합니다. 아 저도 가끔 그 얘기한 적 있어요. 여러분 제가 살짝 스피드하게 얘기할게요. 피디님도 기운이 있거든요. 기운이 있으니 오만 점집에 다니면 안 좋은 거는 이런 점집도 안 좋은 기운이 많은 데가 간혹 있어요. 이해 가시죠? 그렇기 때문에 괜히 가서 좋을 게 없으니 여러 군데를 다니지 말아라 하는 때도 있어요. 아, 네. 괜히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. 안 좋은 기운이 붙을까 봐. 아. 왜냐면 딱 들어가자마자 내가 느낌이 살짝 이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. 이해 가신가요? 네, 그러기 때문에 안 좋은 기운이 본인한테 붙거나 안 좋게 될까봐 여러 군데를 다니지 말라고 하는 거고. 근데 이제 일반인 분들 중에서 점집에 오랬더니 넌 이제 점집 오지 마. 아 그렇게도 얘기하셔요? 너무 얘기는...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살짝 저는 아니라고는 생각을 하는 주인데 또 그것도 그분 그 무속인 분의 나름대로 스타일일 순 있어요. 왜냐면 점사 보시는 방식이 너무나도 다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트라우마가 생길 수가 있어요. 내가 뭔가 문제가 되나?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. 기운이 있는 사람이면 제가 얘기를 해. 본인은 기운이 있기 때문에 직감도 있고 어느 것도 다 느끼고 뭐하지만 본인은 무당 기운은 아니다. No. 그러니 이런 데를 5만 군데 다니면 분명히 어느 한 곳에는 신바드란 소리도 할 거다. 그치만 그런 소리는 본인한테 득될 게 없는 거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은 무당 기운은 아니다. No. 그치만 무당은 아니어도 나름대로 풀고 살아야 되니 딱 그것만 명심하고 가시라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. 뭔가 그분 나름대로 해결책을 좀 주시기는 해야지 딱 그렇게 박아놓으면 무섭잖아요. 사람이 괜히. 그쵸? 네. 그런 경우에는 저도 미리 얘기를 해요. 어디 가면 뭐해라 뭐해라. 그 왜 사람들이 다 점집에 갔는데 점사가 다 다르게 나오나요? 이러잖아요. 예를 들어 신령님은 사과를 딱 주셨는데 이렇게 제자가 그냥 넌 빨간색이네요? 넌 동그라미예요? 넌 사과예요? 해석이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. 그리고 신령님이 주는 걸 잘 못 받으면 인간의 생각으로만 전볼 때가 있어요. 이해가지? 내가 얘기는 하나 해줘야겠어. 뭘 얘기해줄 거냐면 어차피 아저씨 그 막 무다보나 점 보는 거 요즘 되게 많잖아요 세상에. 근데 그 진짜로 이렇게 와가지고 점 보는 거 있잖아. 그렇게 보는 거가 왜 제일 좋은지 알아? 알려주세요. 아저씨 무궁금해서 왔는지 안 봐도 다 나와. 근데 조상도 다 나와. 근데 사주팔자 봐도 안 나와. 왜냐하면 조상 못 보니까 안 나오고 뭐 했는지 못 보니까 안 나와.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거 내가 얘기 딱 해주면은 무섭게 얘기해 주는 것도 들어야 될 때는 맞아요. 듣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왔는지도 못 보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는 안 들어도 돼. 그러면 너무 무서워하면 안 돼. 내가 얘기 왜 왔는지도 제대로 잘 얘기해 주시고 못도 해주면서 무섭게 얘기해 주면 그 나름대로 뭔가 본 게 있으니까 무섭게 얘기해 주는 거겠죠. 근데 아무 얘기 없이 넌 조상이 뭐해 뭐해 무섭게 딱 얘기하고 너 왁 이러면은 그건 안 들어도 돼. 그리고 진짜로 배운 신들은요 반말도 안 해. 반말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말도 똑바로 하고 뭐하고 또박또박 얘기해야지 진짜로 배운 거야. 끝이야.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? 안 되는데요? 저는 A씨한테 예쁜 말 보고 싶어서. 그래.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신점을 자주 보면 안 좋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해요. 아 근데 자주 보는 게 엄청 안 좋은 건 맞아. Nope. 왜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 틀리고 저기서 얘기하는 거 틀리면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 왔는데 이 생각 저 생각이 드니까 별로 도움될 게 없죠. Nope. 진짜 뭐 필요할 때나 가야지. 아저씨 돈 많아요? 맨날 이런 데 밥 먹듯이 다닐래요? 근데 이런 거에 재미 들려가지고 허군 날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거든요? 난 그런 애들 진짜 싫어. 그래서 오면 내가 혼내요, 그거는. Nope. 아저씨는 뭐가 재밌다고 이런 데 와가지고 괘씸하게 내가 뭐 전보는지 뭐 하는지 의심도 들게 많으면서
딱 나한테 의심 먼저 드러낸다고 나 그럼 저 안 본다 그래. 응. 그 혹시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신점을 많이 보면 미래가 막 바뀐다. 아니에요. 내가 좋다고 얘기하는데 노력을 안 하면 미래가 바뀌지 당연히.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얘기하는 건데 아저씨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가 바뀌는 거야. 나 냉장고 이거 있어요. 그게 뭐예요?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어. 아이스크림? 아니에요. 이렇게 생긴 거 놔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